바야흐로 공포 영화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할리우드 대작 영화의 기세에 꼼짝 못하던 한국 영화가 공포 영화로 대반격에 나섰는데요. 공포 영화의 러시라고 부를 정도로 올여름 쏟아져 나오고 있는 한국 공포 영화들을 살펴봅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어김없이 스크린을 빨간 피로 물들이는 공포 영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성한데요. 5월 23일 첫 스타트를 끊었던 박신혜 주연의 전설의 고향을 비롯해 6월에는 황정민이 첫 호로에 도전한 검은 집을 필두로 무려 10편 가까운 공포 영화 잔치가 벌어집니다. 먼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심리 공포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20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검은 집은 사이코패스를 소재로 한 공포 스릴러로 인간 내면의 악마적 기질을 끄집어내는데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어린이의 자살 사건을 풀어나가는 보험회사 직원과 한 사이코패스 환자의 대결을 그렸습니다. 황정민은 이 영화를 위해 몸무게를 무려 20kg이나 감량하는 투혼을 발휘했는데요. 자랑 아닌 자랑은 네. 여타에 나왔던 공포 영화들보다는 조금은 더 재밌지 않을까. 오, 더 재밌다. 뭐 이렇게 상상 좀 생각하고 있어요. 강경옥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두 사람이다니 귀신의 길에는 공포물이 아닙니다. 윤진서 주연의 이 영화는 가족과 친구들 중 두 명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업을 주제로 어느 날 갑자기 친한 사람이 낯설어지는 데서 오는 공포를 다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학 드라마의 붐이 스크린에까지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유난히 의학 소재의 공포 영화가 많은데요. 하얀 거탑의 김명민이 미스터리 의학 스릴러 인턴에서 냉철한 외과 의사 역으로 다시 한번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리턴은 수술 중 각성을 겪은 한 아이의 실종 이후 20년이 지나서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묘한 사건을 다루는데요. 오는 8월에 개봉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외과 의사를 꿈꾸는 6명의 의학도들이 우연히 해부용 시체를 접한 후 의문의 죽음을 맞는 해부학 교실도 의학에 기반을 둔 섬뜩한 공포를 선사하는데요. 한지민이 의대 본과 1학년으로 등장해 호러퀸에 도전합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놀래키거나 하는 그런 감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공포 영화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놀라고 풀리고 그런 영화가 대부분인데요. 저희 영화는 이렇게 점점 공포가 끝으로 갈수록 더해져 가는 심리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공포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1942년 경성의 안세병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섬뜩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기담. 김보경, 진구 주연으로 오는 8월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베트남의 독특한 기운을 공포로 옮겨놓은 차혜련 조한 주연의 무이. 그리고 최전방 초소인 GP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살인 사건을 다룬 GP506도 8월에 관객을 찾아옵니다. 올해 한국 영화 제작 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유독 공포, 스릴러 장르의 영화만큼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데요. 공포 영화의 특성상 특급 스타를 캐스팅해야 하는 부담이 적고 다른 장르에 비해 제작비가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 극장가의 공포 스릴러 장르는 고정 관객층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 몰이에 용이한 점도 한 요인인데요. 할리우드 대작에 밀려 꽁꽁 얼어붙은 한국 영화 시장이 섬뜩한 공포와 스릴러 무장한 한국형 공포 영화에 힘입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됩니다.